1장을 시작할게. 시내와 강이 만나는 곳이라는 제목이고, 애는 그녀의 좋은 여름을 가졌다. 그리고 즐겼다 그 여름을 진심으로. 그녀와 다이애나는 꽤 살았다, 거의 살았다, 야외에서. 분사구문, 놀면서, 기쁨 속에서. 러블즈 레인과 드라이아스 버블 그리고 윌로우 멀스 앤 빅토리아 아일랜드가 제공해주는 기쁨. 그래서 어포드가 원래 뭐뭐할 능력이 있다는데 제공하다는 뜻으로도 가능해. 어포이랑 비슷해. 뭐라 그럴까? 반대를 하지 않았다. 애네 이런 집시 생활, 떠돌아다니는 생활이지. 막 여기저기 놀러 다녔단 소리야. 의사, 어떤 의사? 그날 밤에 왔던 의사. 미니메이가 후두염에 걸렸던 그날 밤. 하여튼 이 의사가 만났다 앤을 환자의 집에서 어느 날 오후 이른 시간에, 이른 시간이 아니구나. 방학 초에. 그리고 보았다 그녀를 냉철하게. 막 분석하듯 보았다는 거겠지? 병렬구조네. 그리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뭐 실룩거렸다. 그리고 머리를 휘저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다. 마릴라에게. 다른 사람 편으로. 어떤 메시지였냐? 이 빨간 머리 아이를 두세요. 어디다가? 오픈에어래. 여름 내내. 그리고 허락하지 마세요. 그녀가 책을 읽도록. 그녀가 좀더 안색이 좋아질 때까지. 그리고 안색이 아니지 이거는. 그 걸음걸이가 좋아질 때까지. 그래서 이제 마릴라가 아무 말도 안한 거야. 이 메시지는 놀라게 했다 마릴라를 완전히. 마릴라는 읽었다 앤의 죽음 보증서를. 폐결핵에 의한 그 메시지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의사가 말은 안 했지만 좀 그런 뉘앙스로 썼나 보지. 그것이 완벽하게 따라지지 않는다면 폐결핵에 걸릴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인 거야. 편지 속. 편지. 메시지. 메시지라고 하면 될것 같아. 그 결과 애는 황금의 여름을 맞이했다. 그녀의 삶에서. 즐거움과 놀이가 지속되는 만큼. 그녀는 걷고, 구르고, 딸기를 따고, 꿈을 꾸었다. 마음에 만족할 만큼. 컨텐츠가 원래 내용물인데, 그 형용사로는 만족한이라는 뜻도 있거든? 지금은 좀그 개념으로 쓰인 것 같아. 뭐, 이렇게. 마음 다하여 뭐 이쯤 되겠지. 9월이 왔을 때, 그녀는 밝은 눈이 되었고, 생기, 여기서 얼얼슬 생기라고 역했더라고. 괜찮은 것 같아, 문맥상. 생기가 돌았다. 걸음걸이와 함께 만족시킬 만한 이 의사를. 그리고, 심장을 어디다 연결해야 되지? 이거 같아. 발걸음과 함께, 심장과 함께 이렇게 하자. 열정으로 가득 찬. 다시 한번. 야망과 열정. Ambition and zest. Feel like 아 이제 뭐뭐하고 싶다라고 여기 되잖아, 그지? 나는 이제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공부할 기분이 든것 같아요. 이렇게 직역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힘을 다하여서 그녀가 선언했다. 그녀가 책을 가지고 오면서 다락으로부터. 오랜만이구나. 오래된 친구야. 나 너의 정직한 얼굴을 다시 한번 봐서 기뻐. 심지어 너 기약조차도. 책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난 완전히 아름다운 여름을 보냈지. 있어요, 아줌마. 그리고 저는 기뻐하고 있어요. 강한 남자처럼 달리기를 달리는 목사님이 지난 일요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이 설교하시지 않나요? 엄청나게 좋은 설교를. 랜드 아줌마가 말했어요. 목사님이 나아지고 있다고 매일매일. 그리고 첫 번째 것, 우리가
약간 의역하면,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첫 번째 것은 몇몇 도시 교회들이 탐내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남겨질 거고, 그래서 우리가, 넘겨질 거고, 훈련시켜야 할 거예요. 또 다른 미숙한. 그래서 그린을 미숙한이라고 의역하면 될것 같아. 초록색. 아직 덜 익은. 뭐 이런 거겠지? 목사님. 그래서 브레이크인. 재밌는 표현이에요. 옛날에 이제, 새신을 신으면 신발이 약간 틀이 흐트러지면서 발에 맞추는 그런 거를 따서 쓴 표현이래. 훈련시키다, 길들이다 이런 느낌. 브레이킹. 잘 기억. 좀 특이한 표현이니까 기억해주고. 하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용도를 문제를 절반이나 먼저 만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아줌마? 저는 생각해요. 더 나을 거라고. 즐기는 것이 가진 조언. 목사님의 설교를 여기 계시는 동안에. 뭐 언제가 가시겠지만 계시는 동안에 잘 즐기면 되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 제가 남자라면 저는 목사님이 되겠어요. 목사님은 멋진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선을 향한, 만약 그들의 신학이 건전하다면, 사운드, 건전한. 그리고, 가지고 같아. ING, 뭐뭐하게 하다지. 짜릿할 것 같아요. 흥분시키는 것 같아요. 흥분시킬 만한, 흥분하게 할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설교하는 것은, 멋진 설교를. 그리고, 휘저어 놓는 것은. 여기도 이제 특별한 사람을 뜻하는 건 아니겠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왜 여자는 목사님이 될수 없죠? 말일 나주마. 저는 물어봤어요, 린드 씨에게 그것을. 그리고 린드 씨가 충격을 받았어요. 과거분사. 그리고 말했어요. 그것은 가증스러운 것이 될 거라고. 감히 여자가 무슨 목사님이냐? 이렇게 한 거지. 린드 아줌마가 말했어요. 여성 목사님이 있을 수도 있다고, 미국에는. 그리고 그녀는 믿다고 있다고.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그 단계는 아니라고, 캐나다에서 아직. 그래가지고 그녀는 희망한다고, 우리가 결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저는 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해요. 여성들도 메이크가 되다란 뜻으로, 뭐 과거의 미래든 미래든 함께 같이 쓰여 훌륭한 목사님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친교가 있을 때, 뭐 가져야 될 친교가 있을 때, 혹은 교회 차모임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떤 다른 게 있을 때 돈을 모금하기 위한 raise money. 그때 여성들이 의존해야 될 것이에요. Turn to the work. 그렇게 같이 목적으로 받으면 될것 같아. 그 일을 해내야 하고 그 일을 진짜로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친교 같은 건더잘더 잘하잖아요. 이런 뜻이야. 저는 확신해요. 린다 아줌마가 기도를 할수 있다고, 장로님, 장로 벨 장로님만큼이나, 그리고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녀가 설교를 할수 있다고. 약간의, 연습만 한다면. 되게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그치. 나도 믿는다. 그녀가 그렇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마릴린 아줌마가 건조하게 말했다. 린다 아줌마가 많은 비공식적인 설교를 하지, 진짜로. 아무도 기회가 없지. 잘못될. 에벌리에서 레이첼가 있다면, 레이첼이 그들을 감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약간, 비꼬듯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해. 뭐, 참견쟁이, 막, 쓰다쟁이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 마릴라 아줌마, 애니 말했다. 확신에 차서. 저는 원해요. 아줌마에게 무언가를 말하기를. 그리고 물어보기를. 당신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그것은 저를 엄청나게 걱정시켜요. 일요일 오후에 제가 생각하고 있을 때 특별히 어떤 뭔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즉, 일요일에는 이 생각이 더 자기를 많이 괴롭힌다는 거지. 저는 정말로 원해요. 착해지기를. 그리고 제가 아줌마나 사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이랑 있을 때 저는 그것을 더 원해요. 착해지는 거겠지?
그래서는 하기를 원해요. 아줌마를 기쁘게 하는 것을, 그리고 아줌마가 허락하는 것을. 그렇지만 주로 제가 린다 아줌마랑 있을 때 저는 엄청나게 사악해진 것, 과거분사. feel 뒤에는 주로 과거분사야. 같이 느껴지고, 마치 제가 가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린다 아줌마가 저에게 말한 것을 제가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반항하고 싶은 거예요, 린다 아줌마한테 이상하게. 저는 유혹당한 과거분사, 그것을 하도록 유혹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what do you think가 삽입절로 보면 될것 같아. 아줌마가 생각하기에 무엇이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식으로 느끼는 게. 아줌마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제가 정말로 나쁘고 신앙이 없어서 그럴까요? 라고 진지하게 물은 거야. 마릴라 아줌마가 의아한 듯 보았다, 잠시 동안. 아, 보였다. 그러면서 아줌마는 웃음을 터뜨렸다. 만약 너가, 요거 생략된 것 같아. If you are tempted to do it, 요거 같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분이 든다면 내 생각에는 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 린다 아줌마지. 린다 아줌마가 종종 그런 영향력을 나한테도 미치거든. 야, 나도 린다 아줌마가 말하는 대로 안 하고 싶더라고. 뭐 이런 말이지. 나는 때때로 생각해 그녀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우리 이거 would라고 보면 돼. 선을 위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네가 말한 것처럼 만약 그녀가 잔소리를 안 한다면, 이게 가정법이야. 가정법 과거. 즉 잔소리를 많이 해서 좀 시험에 들게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 얘기하는 거지.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 특별한 계명이 있어야 되는데, 잔소리를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누구냐. 린다 아줌마가 잔소리가 좀 심하긴 하지. 잔소리 듣고 있으면 나도 불쑥불쑥 화가 나. 뭐 이런 뉘앙스 얘기한 거야. 하지만 나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될것 같긴 해. 린다 아줌마는 좋은 크리스찬 모먼이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 더 친절한 영혼이 없어. 에번리에. 그리고 그녀가 결코 피하지 않지. 그녀가 해야 할 일을. 그래서 이제 린다 아줌마를 또 이쁘게 감싸는 거야. 저는 기쁘네요. 아줌마도 같은 방식으로 느낀다고 하셔서. 애니 말했다. 저는 좀 용기를, 뭐랄까, 기운이 좀 나네요. 다행이네요. 뭐 이런 거겠지. 제가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 안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있을 거라고 나에게 내가 걱정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걱정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 걱정거리들이 새롭게 매번 나타나요. 어리둥절하게 하는 것들. 사람들을. 여기서 you는 사람이야.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무언가가 계속 생각이 나요. 여기서 you는 마지막이겠지. 근데 또 사람들은 한 질문에 이렇게 머무르고 또 다른 게곧 나타나죠. 그 질문이 가지고 있고 또 계속 질문이 질문의 꼬리를 문다는 거야. 매우 많은 것들이 있어요. 생각되어져야 할, 그리고 결정되어져야 할 수동태인 것 같아요, 둘 다. 언제? 당신이 자라기 시작할 때. 그것은 저를 계속 바쁘게 해요. 생각하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요거도 병렬로 보면 되겠지? 결정하면서 바쁘게 만든다. 결정하느라 바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지? 무엇이 옳은지를 결정하느라 또 바빠지곤 하죠. 그것은 좀 진지한, 뭐, 심각한 것 같아요. 자라난다는 것은. 아, 이거 가진주로 보면 알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아줌마? 하지만 제가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줌마나 매튜나 사모님과 같은, 그리고 선생님과 같은 좋은 친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성공적으로 자라야 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제 잘못이 될 거라고, 만약 제가 성공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상황은 되게 좋은데, 그런데도 자기가 나빠지면 그거는 제 책임이에요. 이런 표현이지.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좋은 책임감이라고. 왜냐면 제가 한 기회밖에 없으니까요. 뭐 인생 한번 사는 거니까. 잘하는 것도 한 번이니까. 만약 제가 똑바로 잘하지 못한다면 저는 되돌아갈 수 없고 다시 시작할 수 없잖아요. 연결되겠지? 저는 이번에 이렇게 키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2인 진화 잘했어요. 길리 아저씨가 저를 재주었죠. 루비의 파티에서. 저는 기뻐요. 아줌마가 저의 드레스를 더 길게 만들어주어서. 그 다크 그린 드레스가, 그지? 매우 예뻐요. 그리고 그것은 가주어야. 참 친절하십니다. 아줌마가 플럼스를 달아주시다니. 장식이야, 장식. 물론 제가 알고 있죠. 그것은 정말로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이 장식, 옷 장식이지. 매우 스타일리시하죠. 이번 가을에. 그래가지고 조시파이가 가지고 있어요. 이옷 장식을. 모든 드레스에.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더 잘. 이제 옷에 있는 장식들 때문에. 저는 가질 거예요. 편안한 기분들을 제 마음속에 그 장식, 옷 장식에 대해서. 그거를 해줄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참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렇게 말하니 다행이구나라고 여기 돼 있더라고. 선생님이 돌아오셨다. 이 학교에. 그리고 찾았다. 자기 학생들이. 오용식이니까는 알게 되었다가 낫겠네. 학생들이 열정에 가득 차 있는 것을, 공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특히 퀸즈 클래스가 태세를 갖추었다. 이게 뭐 벨트를 동여매다 이런 식으로 직역이 돼 있더라고. 경쟁에 대비할 태세를 갖추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연도에 그들의 길을 이미 그림자로 뭐라고,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어렴풋이 다가오고 있는 운명적인 것이 있기 때문이다. 입학이라고 알려진. 그리고 그 생각에, think at the thought of which. 그런 생각에, one and all. 모든 사람, 모든 아이들이 마음이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다. 그들의 신발만큼이다. 그래서 이제 입학 시험만 생각하면 애들이 마음이 두둥한다는 거야. 상상해봐라, 그들이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그 생각은 뭐 사로잡았다 그러면 될것 같아. N을 사로잡았다. 일어나는 시간 내내, 그날 저녁에, 일요일 오후에, 일요일 오후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이번에는 인클루시브가 아니라 익스클루전이거든? 이거를 좀 구분 잘해야 될것 같아. 오후에도 계속 그랬고, 근데 그래가지고 뭘 배제했냐면, 도덕과 신학적 문제들을 배제할 만큼. 그래서 이 입학시험에 떨어지면 어쩔지라는 걱정 때문에 설교가 귀에 안 들었다는 소린 거야. 이거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잘 구분해서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N이 나쁜 꿈을 꾸었을 때, 그녀는 발견했다. 자기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시험 통과 리스트를. 이 입학 시험에 대한. 근데 그 리스트에 길버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꼭대기에. 그리고 그 속에 그녀의 이름은 잊지 않았다. 이런 악몽을 꾸면서 겨울을 보냈다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